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아니라 멘보샤 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멘보샤 사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양도 엄청 조금 들어있고 오늘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려고 멘보샤를 왕창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주재료 새우 새우는 깐새우 준비했고요 3kg 준비했습니다 1kg에 12,500원 3kg에 37,500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토스트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준비했고요 계란 흰자, 올리브유, 소금, 전분, 후추 그 다음에 고수는 선택사항인데 넣으면 맛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고수 약간 준비했고요 단은 안 넣을 거예요 일부만 넣을 거고 홍고추 준비했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이거는 필수사항이고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일단 도마가 먼저 말라있으니까요 빵부터 잘라줄게요 대 테두리만 잘라내줄 거예요 빵이 뭉개지지 않게 톱질하듯이 슥삭슥삭 이게 얼려서 하면은 더 편한데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4등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빵은 다 잘랐고요 한쪽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다 씻어왔고요 이 꼬리가 지금 붙어있잖아요 이 꼬리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여기를 끊어주면은 여기 살이 남잖아요 살이 남으니까 그냥 쭉 밀어줘요 그럼 여기 살도 나와요 꼬리를 쭉 빼주면 여기 살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완전 순살을 시킬 걸 그랬나? 새우 껍질 까기 하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 다지기 다지기는 근데 뭐 기계 쓰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기계 쓰면은 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칼로 다져 볼게요 일단은 어느새 노동요라도 틀어볼까? 아 이래야 좀 일할 맛이 나지 와 진짜 이거 껍질 있는 새우 시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안되겠어요 엄마 찬스를 써야겠어 엄마 도와줘 완전 깐새우를 살걸 아 근데 깐새우가 자숙새우밖에 없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새우 마지막 끝 새우 꼬리 봐 여러분 드디어 끝이 됐어요 와우 일단 이거 새우 한번 씻고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를 물기를 제거를 해줄 건데요 물기가 많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이제 하나씩 다져볼게요 TV 보면은 어. 옆으로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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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너무 많이 다지면 식감이 없다고 해서 좀 적당히 다지래요 공식도가 이게 무거우니까 확실히 잘 되네요 힘이 덜 들어 나머지도 오 나 뭔가 다지기 장인된 것 같아 익석이 안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 다 으깨진 않고요 몇 마리는 그냥 으깨지 않고 칼로만 이렇게 다질게요 으깨면은 부드러운 맛은 있는데 새우에 씹히면서 팡팡 터지는 그런 식감이 없을 것 같아서 씹는 식감도 조금 살릴게요
네, 고추는 그냥 다져도 되기는 한데요. 조금 깔끔하게 보이려고 반 갈라서 씨랑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긁어낼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매운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양고추여도 이 과정을 거치면은 매운맛이 좀 확 줄어들 거예요. 심지 같은 게 태저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제거해도 좀 깔끔한 매운맛을 낼 수 있어요. 새우 500g만 하면은 고추 하나만? 이거는 그냥 진짜 색감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 고추 넣고 고수는 이따 쓸 건데 이것도 미리 썰어 놓을게요. 이것도 쫑쫑쫑 썰어 주세요. 여기에 우와, 다진 새우살 3kg. 저는 계란 흰자 4개 준비했는데 500g에 하나 넣으면 되겠죠? 500g 기준으로는 전분 한 큰술 정도? 혹은 후추 약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500g 기준으로 국고지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녹인 버터나 기름 살짝 넣어주면은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해요. 이거는 이연복 셰프님이 프로 나와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반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짜볼게요. 짜서 이 위에다가 짜면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요? 대왕을 하면 되겠구나. 대왕. 이거는 고수 들어간 버전. 안 들어간 버전. 새우 드디어 끝! 뚜껑을 덮어볼까요? 뚜껑을. 한 판 끝! 두 판 끝!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큰 거,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칠, 팔에 56. 작게 만들면 86개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와우!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와,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닐팩에 소분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면 되고요. 지금 당장 맛볼 거 몇 개 튀겨볼까요? 멘보샤는 약한 온도에서 좀 오래 튀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색깔 안 나도록.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름이 뽀글뽀글 원래 엄청 올라와야 되잖아요, 젓가락에. 근데 살짝 올라와요, 지금. 입수. 온도가 살짝 낮다. 이것보다는 더 온도가 더 올라와야 돼요. 대왕도 하나만 튀겨볼까? 온도를 살짝 낮출게요. 아, 이걸 뭐랑 먹지? 이제?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이랑 먹을까? 색깔이 고루나게 자주 뒤집어가면서 해주세요. 지금 한 7분 정도 튀겼거든요? 약불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큰 거는 조금 더 튀기고 작은 것들은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새우도 이 정도면은 다 익은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건져주고. 아, 진짜 대박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와, 여러분 지금 만들어봤는데요. 와, 이거 빨리 시식을 해야 돼. 안에 새우 살 보이시죠, 여러분? 케찹에 탁 찍어서. 땅콩 소스거든요. 대박이야. 이거 고수는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안에 이 우동통하게 진짜 새우가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 이제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이랑 같이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할 거거든요. 먹방은 따로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멘보자 김장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할만합니다. 새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다져가지고 식빵에다가 샌드 해가지고 튀기기만 하니까요. 껍질 그것만 이제 완전 깐 것만 사면은 완전 퍼펙트고, 믹서기 그냥 갈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 꼭 해드셔보세요. 왜냐하면은 멘보자 비싸잖아요. 밖에서 먹기 진짜 간단 레시피면서도 에어프라이기는 집에 보통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기름 조금만 둘러가지고 그냥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서 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강추니까요. 꼭꼭 해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 넣은 거는 제가 고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뭔가 향신료가 들어가니까 더 풍미를 확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 언제